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그 사람이 주범이 아니지 않는가? 3월 4일 날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약으로 법세련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발했다는 소식을 접하는 순간 떠오른 생각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종범에 불과하고 주범은 다른 사람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꼬리를 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회 시민단체의 고발입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법세련이 박능후 장관을 고발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박능후 장관은 감염병 예방법상 감염병 병원체에 감염됐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격리할 법적 의무가 있다. 우한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는 중국인이 중국 전역에 퍼진 현실을 감안하면 중국인을 전면 입국 금지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가 초기에는 실효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이게 고백한 것이죠. 내 판단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등이 수차례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를 권고했지만 이를 무시한 사실과 중국에서 사망자가 속출한 사실로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거부와 사망자 사이의 인간관계와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볼수 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싶다. 법세련의 주장입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시민연대입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거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 그리고 국민 생명보다 우선되는 외교, 정치, 경제 등을 있을 수 없다. 전문가 집단의 강력한 근거를 무시하고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않은 현 정부가 살인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염병 예방 책임의 주무 책임자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박능후 장관 역시 청와대의 지시를 따르는,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는 그런 게 일종의 에이전트, 하수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퇴치법과 관련해서 초기 단계의 관리 작업은 대부분이 청와대가 주도했다고 봅니다. 다음 질문, 진짜 책임져야 할 사람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우한폐렴의 발발 이후에 고집스러운 그 이상으로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외국인 출입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주인공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란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3월 4일자 조선일보에는 정진홍 칼럼니스트가 문제점의 핵심을 잘 지적한 그런 글을 썼습니다. 이 주장은 대다수 오늘날 이 땅의 사람들이 공유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정진홍 씨 주장입니다. 우한 코로나로 시작된 작금의 사태는 단언컨대 천재지변이 아니다. 인재지변이다. 아니 문재인지변이다. 문재인지변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제1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시진핑 방안이라는 얕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애초에 중국에 대한 전면적 봉쇄를 하지 않은 것이 야기한 병고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기막힌 일이 단한 사람의 집착에서 발달됐음을 분명히 밝혀둬야 한다. 시진핑 방안에 대한 집착도 그렇지만 엊그제 3.1적 기념식 식사를 통해서 오지랖 넓게 북한과 보건 분야 공동협력 운운하자 다음날 북한의 반응은 다름 아닌 방사포 두 발이었다. 정말이지 1919년 상하이 임정을 떠올리면서 202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도 세워야 할 판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른바 세월호 7시간에 발목을 잡혀서 질질 끌려다니다가 끝내 가라앉고 말았지만 정작 문재인 정부를 촛불로 불사르고 출범했다는 이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통째로 세월호처럼 만들고 있다. 사태를 호도하는 조연으로 구원파의 유병언 대신에 신천지의 이만희가 등장하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이 칼럼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이유를 둘러대더라도 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